TV 속 호기심 정보 공금타파 X파일. 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심야병원이 신선한 소재와 폭풍 스토리 전개를 내세워 웰메이드 드라마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우리 MBI에게 드라마 심야병원의 비밀을 밝혀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어. 자, 스케일링, 지금부터 심야병원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특수분장의 세계까지 탐험해보자고. Right now! 나 폴더와 스켈링이 함께하는 MBC 특별수사대 MBI는 탐문 수사를 위해 드라마 심야병원 촬영 현장에 긴급 잠입했어. 자, 아직 촬영 대기 중인 것 같은데 스켈링, 일단 주변 조사부터 시작해볼까? 먼저 자잘한 수술 도구들은 물론 세트장 곳곳에 놓여있는 의학 장비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모두 실제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거죠? 네, 여기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이 가능한 장비들이고요. 총에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들었나? 다들 비싼 장비 망가지지 않게 애지중지 조심해서 다뤄주라. 아, 이때 우리 MBI는 촬영 중인 배우들을 발견했어. 간호사 역할의 배우 배슬기가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응급 상황인데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배슬기의 어설픈 동작을 보고 썩소를 보내는 의사 역할의 배우 윤태영 포착. 윤태영 씨는 자신 있나 봐요. 굉장히 잘하죠. 거의 그 베토벤바이러스의 김영민 씨가 지휘하는 그 정도 수술을 하거나 봉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저희 나라에서 웬만한 최고의 외과 의사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하고 있죠, 제가. 그럼 그 화려한 솜씨 좀 볼까요? 조사 들어갑니다. 천재 외과 의사답게 보지도 않고 봉합하는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윤태영. 정말 현란한 손놀림이군요. 이봐, 스케일링. 저 정도면 의술이 아니라 초능력 아니야?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 너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아니. 다시 한 번, 의원님 죄송합니다.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또 여기 해피타임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력을. 괜찮았어요? 아니.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진지하게 화려한 솜씨를 펼쳐 보이는 윤태영. 하지만 너무 현란한 손놀림에 겨우겨우 웃음을 참아내던 중. 지드랬죠? 보이긴 지드. 스파게티 말아 먹는. 머릿속에 너무 천재 의사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아, 천재 외과 의사 같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그래, 표정만큼은 정말 천재 의사구만. 근데 진짜 안 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이거야? 아, 괜찮잖아요, 선생님. 계속. 제가 사기치는 건 최고입니다. 하는 척. 윤태영이 말하는 이 하는 척이란 게 대체 뭘까? 완벽한 의학 드라마를 위해 수술하는 손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은 전문가 대역을 써서 촬영한다네요. 이제야 감독의 오케이 사인에 의문이 풀리는군요. 자, 이때 대역의 뒤편에서 쓸쓸히 모니터 중인 윤태영 발견. 우리 MBI야, 조사하면 다 나와. 하지만 클로즈업을 제외한 모든 촬영은 배우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자고요. 그나저나 스케일링, 유독 의학 드라마에서 NG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 그럼 저 하죠. 메인 컬처 하지 마. 메인 컬처 들어가잖아. 가야 된다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근육과 신경조직을 감싸고 있는 저기가 진행 중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이번 의학 드라마에서 NG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사들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대사가 헷갈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야병원의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하죠. 스켈리, 내가 질문 하나 내겠네. 의학 드라마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나?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수술 장면 아닐까요? 배우들 몸에 직접 칼을 대진 않을 텐데 대체 수술 장면은 어떻게 탄생되는 거죠? 다리 갖고 올라와봐.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폴더가 수술 장면의 탄생 비화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겠어. 화면을 잘 보라고. 폴더, 저 흉측하게 생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아, 저 물건은 말이지 리얼한 수술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의 신체를 본따 만든 모형, 더미라고 해. 더미는 신체 전체를 본따서 만들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처럼 부분별로 제작할 경우에는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군. 피부결이 살아있어요. 리얼한 수술 장면의 비밀은 바로 더미였군요. 그런 거지. 자, 그렇다면 더미의 역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네. 먼저 최초로 더미를 사용한 드라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시절엔 말이야 지금보다 리얼리티는 떨어지지만 처음 수술 장면에 더미를 등장시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해. 한편 더미가 가장 많이 들어간 드라마는 바로 뉴하트. 배경이 흉부에 깔아서 수술 장면도 많아 총 47개의 더미를 제작했다고 하는군. 어, 깜짝이야. 저건 대체 뭐죠? 진짜 킹콩은 아니겠죠? 아, 이거 나도 놀랐네. 우리나라 특수분장 기술이 이토록 발전했을 줄이야. 그나저나 이거 너무 리얼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시체인 줄 알겠어. 응? 깜짝 놀라겠구만. 저희들이 주로 이 밤에 많이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와보면 이제 소문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고. 왜 그런 거 보면 주로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놀래요. 있는 분명히 없었는데 뭔가가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사람 죽었는 줄 알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실제로 드라마 하얀 거탑 촬영 현장에 있던 실제 의사들이 수술용 더미를 보고 시체로 착각해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대요. 국내 의학 드라마들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오싹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자, 그럼 심야병원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진행해볼까? 심야병원 현장에선 한창 신참의사 역할의 배우 류현경이 절개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다리 모양을 본뜬 더미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아하니 진짜 피는 아닌 것 같고 빨리 알려주기나 궁금해. 가짜 피인데요. 저희가 이제 글리세린과 식용색소를 섞어서 이렇게 진짜 같은 피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글리세린과 식용색소를 섞어서 만든 가짜 피를 더미 안에 장착해 놓은 호스를 통해 주입해서 실제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연출했다는군요. 아, 실감나는 수술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들이 총동원되는군. 가짜 피가 내장돼 있는 더미의 수술복까지 쓰이고 보니 정말 사람의 신체랑 똑같죠? 드라마 촬영을 위해 연출된 상황이란 사실을 깜빡 잊을 정도로 실감나요. 아, 이거 직접 제작한 사람마저도 몸서리 칠 만큼 리얼한데. 어우, 그나저나 리얼하게 만들어진 더미를 절개하던 중 의외의 상황 발생. 어떻게? 이걸 어쩐다. 드라마 제작 여건상 준비된 더미는 단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는 특수 분장만큼이나 특수 효과의 힘도 뛰어나다고요. 홀더, 드라마 속 인물들은 상처가 끊이질 않잖아요. 그렇다면 특수 분장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바로 상처 부위 연출 아니겠어요? 우리 MBI가 직접 특수 분장팀을 찾아가서 상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탐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특수 분장팀 스텝을 실험걸로 설정한 후 직접 멍든 상처를 연출해봤어. 밑작업부터 섬세하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진짜처럼 멍이 퍼져나가는 효과까지 완료! 야, 이거 상처가 완성되기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운데. 오, 이거 봐, 진짜 같아. 사람이 아파보고. 소주 한 잔 거하게 먹고 전보선대 미리 받은 겁니다. 술 작작 술 많이 먹지. 분장팀이세요?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라더니 그 말이 맞군. 그나저나 특수분장팀, 이번엔 어떤 상처를 연출해 줄 건가? 예, 이게 상처가 깊이 패인 상태인데요. 실리콘을 제작한 이 피부 같은 껍질을 붙여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들었나? 이번엔 찢어진 상처, 즉 창상을 재현해낸다는군. 먼저 사람의 피부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실리콘 조각을 신체에 접착한 후 갈라진 부위에 붉은 물감을 발라 피가 맺혀있는 상처를 연출한. 아, 이거 정말 자극적이지 않나? 아, 보기만 해도 내가 다 아파요. 드디어 피가 번지는 효과까지 완성. 어때? 감쪽같이? 궁금타파 X파일 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 심야병원을 통해 의학 드라마의 비밀을 파헤치고 특수분장의 세계까지 모두 궁금타파.